오늘만큼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데요. 이때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까지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으니 모터를 탄 듯한 엄청난 스피드, 반대편 껍질을 벗기기 위한 유연한 손목스매, 껍질 벗기기 내게 맡겨라. 제리샹의 명물 뿌리채소의 달인입니다. 소문난 곳답게 사람들을 둘러싸인 달인의 리어카. 바빠요, 명절에. 달인의 주특기는 바로 요즘의 제철이라는 연근 손질. 일단 하나를 집어들더니 무서운 속도로 깎기 시작합니다. 단 3초 만에 연근 껍질을 벗겨주더니 깎기 어렵다는 양끝 부분도 휙 돌려 깨끗하게 깎아줍니다.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25년 됐어요. 여기서만? 역사 깊은 자리인데 우리 아버님이 얻은 자리인데. 아, 아버님 때부터 하던 거예요? 병원으로 자꾸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가게 유지가 안 되니까 아버님 아프는 바람에 이리 와서 여기서 딱 족쇄 채워놨습니다. 아버지의 리어카 하나로 시작해 이제는 점포 3개를 소유하게 됐다는 진정한 거상. 달인의 비법은 바로 손님들이 직접 고른 연근을 즉석에서 껍질 벗겨주기. 껍질을 벗겨주니까 어머님들이 잘 사가시. 게다가 먹기 편한 크기로 썰어주기까지 하니 내 손으로 고른 좋은 물건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깎아주니 믿음은 물론이요 달인의 현란한 손기술까지 구경하는 맛에 단골도 많아졌답니다. 기술이 좋아요. 뿌리 채소 특성상 도마 위에 가득한 흙 때문에 손에 연근을 들고 자르는 달인. 왼손으로 살살 밀면서 연근 끝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치듯 잘라주는데요. 자세히 보니 손가락을 스치듯 지나가는 칼날, 보는 사람이 다 아찔할 정도입니다. 얇게 썰어놓으면 문양도 있고 졸여놓으면 맛도 있고. 도마 없이 자르시는 게 능숙하긴 하신데 손배겠어요? 몇 번 비었어? 몇 번 비었죠? 괜찮아요. 익숙해져가지고 웬만해서 괜찮아. 어서오세요. 지난 25년 동안 칼날에 다치고 베이기를 수만 번, 그렇게 차츰차츰 실력도 쌓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인이 이렇게까지 성공한 이유는? 보통 몇 시부터 영업 시작하세요? 아침에 그냥 나오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저녁에 가게 치우고 집에 가면 10시. 주무시고 또 아침에 나오시고 계속 반복이네요. 이게? 시장 가요. 어? 새벽 시장 가요. 새벽에도 장사하세요? 물건 해와야죠. 갖다 주는 거는 아무래도 안 좋은 물건이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물건을 사와요. 새벽 시장은 11시 반. 하차 끝나면 4시. 4시? 어. 그럼 잠은 언제 주무시노? 그때서. 조카놈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요. 우리 큰 누나 아들. 바쁜 삼촌을 도와 부지런히 우엉차를 담는 달인의 조카. 어서 오십시오. 몇 년 같이 했어요? 13년. 13년 같이 했어요? 네. 중3 때부터 했어요. 중3 때부터 13년 같이 한 거예요? 네. 우엉치의 우유의 달인 딱 자국이 400g? 네. 고맙, 시험. 제작진의 돌발 제안. 13년 동안 우엉차를 담았다는 조카의 실력은? 한 주먹 집어넣은 봉투의 무게를 재보니 와우, 정확하게 400g. 맞죠? 성공한다. 왜 성공하면 손이 저울이야.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쉽게 410g. 10g은 넘치는 정이랍니다. 야, 우엉채 잡는 거는 조카님이 다 했는데. 장사가 잘 된 덕분에 신바람이 난 걸까요? 봉투에 우엉채를 담을 때도 공중제비 묘기를 보여줍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점포 세 군데를 종횡무진 다니며 물건의 상태부터 손님들까지 꼼꼼히 챙기는 달인. 얼마나 팔린 것 같아요? 연근하고 우엉하고. 어제 실어온 거 다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한참 실어온 거 다? 네. 그만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노하우가. 오래 하는 노하우가. 사정없이 벗겨버려요. 괜히 20년 동안 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어둠이 내리고 시장도 차츰 정리되며 고요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점포들이 대부분 마감한 밤 10시가 넘어가자 드디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물건을 부산하게 들여놓는 달인. 불 꺼진 시장 안에서도 달인의 부지런함은